있습니다. 배추님 투표지는 최대한 보정을 한게 이겁니다. 확대를 하고 보정을 한게 이제 이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것도 가짜가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게 이건 맞습니다. 제가 본게 이건 맞고요. 다른 분들도 아마 이제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게 맞을 겁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확실하게 맞았다. 왜냐면은 제가 기억한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특징들이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확실하게 있었다.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색이 흐릿했다. 얼룩덜룩했다. 흐리면서도 얼룩덜룩했다. 그리고 녹색이 의외로 이게 녹색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지는 않았다. 이런 거였는데, 아니, 그러면은 조슈아는 왜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당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민생당이라는 글자를 넣으려다 보니까 올라가거든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녹색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러면 녹색을 줄이고 민생당을 없앨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생당에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좀 올려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출된 것을 보면 녹색이 적은데 녹색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인쇄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이 투표지 자체가 하단만 이제 확대해 본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 출력이 된 사전투표, 앱손 프린터에서 출력이 된 비례투표 용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비례투표란 글자하고 민생당이란 글자하고 중간에 글자가 한줄더 들어갈 만큼의 줄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례대표랑 민생당이 붙어 있죠. 심지어는 겹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들어갈 때 인쇄에 문제가 있어서 구겨져서 들어간 겁니다. 구겨져서 인쇄가 된 거다. 근데 앱손 프린터에서 이렇게 만약에 줄 간격이 이렇게 무시가 될 정도로 겹쳐질 정도로 구겨졌다고 하면은 이렇게 구겨진 정도면은 잉크젯에서는 중단돼 버립니다. 아예 구겨져 그렇지. 가지고 중단돼서 그냥 토해내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구겨졌음에도 끝까지 인쇄가 됐던 것은 인쇄기에서 인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리고 이게 줄이 다 어긋났다. 이거 왜 그럽니까? 인쇄 전문가가 다 얘기해 줬습니다. 들어가면서 구기면서 밀려 들어가니까 구겨지면서 그 좌우 이제 그 수평이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첫 번째 줄은 1도, 두 번째 줄은 2도, 네 번째 줄은 4도가 틀어집니다. 다 제각각 다 틀어진다. 이런 부분이 인쇄 흔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회의원 할때 국회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두 줄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확실하게 보시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갈라진 것 그리고 여기 민생당이 된 쌍시옷으로 된 부분 이 부분도 인쇄에서의 특징이다. 인쇄가 이제 그 어근 그 잘못될 때 이런 특징들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길래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비례대표를 들어가서 인쇄가 잘 되다가 중간에 처음 들어갈 때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비례대표가 그 청인이 빨간색이면 인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앱손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인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만약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를 까면 다 위조가 뻔하게 나올 겁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비례대표한테 들어갔다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일부 찢겨지면서 찢겨지는 것이 막 밀리면서 구겨지면서 나와서 걸렸다. 어디서? 3번 통해서 걸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통. 3번 통에서 걸려 있다가 다 이제 찢어진 걸다 빼냈습니다. 빼냈는데 윗부분에 일부 조각이 이통 안에 남아 있었다. 그걸 확인을 못 했다는 그 가이드라고 있는데요. 가이드라는 곳에 걸려 있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가이드에 이제 걸려져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비례대표는 찢어진 건 다시 인쇄했겠죠. 그리고 비례대표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역구 종이가 이제 왼쪽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오른쪽에는 새 종이가 들어가는 거죠. 새 종이가 쭉쭉 들어가면서 인쇄해서 왼쪽으로 나오게 되는 순서로 들어가는데 3번 표통에 있는 게 2번 통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 통에 있는 게 어떻게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2번 통으로 다시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가 종이가 들어갈 때 바람으로 세게 불어넣어가지고 종이를 띄워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집어넣는 뭐 시다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집어넣기 들어가는데 바람이 계속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종이들이 막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본통으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대로 된 인쇄가 되는 과정에서 그 비례대표가 이미 얼룩덜룩하고 찌그러지고 찌그러졌던 그 조각이 들어가서 맞물려서 인쇄가 된 겁니다. 인쇄가 되는데 인쇄가 되면 그러면 첫 번째 종이는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종이는 이 찌그러진 그 비례대표 용지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역구에 비례투표 용지가 찢어진 게 붙어 있는 상태로 첫 장은 나왔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이제 블랭킷이라는 게요. 특히 노란색이 좀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노란색이 잉크가 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 찢어진 비례투표 용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인쇄가 됐다고 하면은 이 노란색은 연하기 때문에 다른 잉크들이 오히려 묻어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색들이 오히려 블랭킷 여기 안에 묻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최하 40장은 계속 이게 인쇄가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인쇄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40장이. 그리고 많게는 100장까지도 가능하답니다. 대신 점점 연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게 실수로 이런 이 용지가 인쇄가 됐다고 한다면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주 연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배춧잎이 더 여러 장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에 이제 공개를 빨리 이제 해야 된다고 미더님도 막 상당히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검찰 수사든 어떤 과정이든 이게 제대로 다시 공개가 된다면 망점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종이 재질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잉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 잉크인지 아니면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잉크인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대위원님 말씀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중앙선관위하고 대법원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이 지금 아직도 자신들이 이 투표지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재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투표의 이 주인은 사실 이 투표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어떤 한 국민이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 그 다음에 대법원이 이 투표지를 가지고 보여주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주권을 아주 그냥 심각하게 침해하는 저는 범죄 행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인 아주 악행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거인데 국민의 선거인데 투표지 한 장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일란 복사도 하지 않는 이런 이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이것은 법원이 마치 이 선거가 자신의 자신의 소유물인 양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폭행이다, 폭력이다, 범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